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초강경 긴축을 지속하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유럽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연준은 올해 4.5%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죠. 준비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뭐 5%까지 올린다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9월 FOMC에서의 점도표가 어쨌든 4.4 뭐 이 정도를 연말에 도달할 것이다. 네. 연준위원들이 그렇게 밝혔고 전반적인 뭐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뭐 말씀하셨듯이 연말에는 4.50% 그리고 내년에는 한 번 올린다라고 보는 네. 위원들이 19명 중에서 6명이 이제 한 번 올린다고 봤고 뭐 25BP 그리고 또 다른 뭐 6명은 뭐 두 번 올린다. 두 번이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 팽팽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어쨌든 조금 거의 연준의 어쨌든 통제선 안에 들어오는 시점은 CPI 기준으로 한 6%대 언저리에 이제 도달해야 네.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멈추는 이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 형편이다 보니까 내년도 최종 금리가 연준의 기준 금리가 5.5%. 5%대. 5%. 네. 5%를 어쨌든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금리가 뭐 0%에서 지금 5%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률도 굉장히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전망치는 올해 0.2% 상승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제로입니다. 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아, 네. 어쨌든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조금 시차가 있거든요. 금리 올려서 경기를 조금 이렇게 수요를 감퇴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조금 다운턴을 네. 확실하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내년 상반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진정되는 게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예측치 대비 계속 조금 낙관적으로 보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섰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뭐 올해 상반기에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1%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래저래 지금 주식시장에 좀 위험자산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 지난 뭐 아주 수십 년간 보면 네. 이렇게 경기가 이제 꺾일 때는 금리를 보통은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만 마땅하는데 뭐 유럽은 더 그렇고요. 지금 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조금 쥐어 짜야만 되는 네. 네, 실업률을 올리고 사실은 금리를 연준이 계속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된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금리 동결, 뭐 내년도 네. 이제 동결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경기 침체 본격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과 일치할 것이고 뭐 같은 동의어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야 물가가 잡히고 연준도 금리를 인상을 멈출 거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서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말씀 나눴듯이 연말에 뭐 4.50%면 한국은행이 뭐 10월 금통위에서 0.5% 포인트를 올려도 만약에 두 번 50BP를 올린다면 뭐 3.5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번은 50BP. 아, 제가 아까 우리 금리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군요.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미국의 금리 차는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뭐 1.25%포인트 정도 네. 연말에 이제 그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우리나라가 뭐 빅스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5BP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준도 25BP 내년에 두 번을 가정했을 때 최종 기준금리는 뭐 한국은행은 3.75 그다음에 미국은 5.0 역시 125BP 정도의 금리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또 시장의 어쨌든 충격 이런 것들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네. 뭐 과거에도 100BP 정도의 금리 차는 뭐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대체로 좀 장기 투자자입니다. 국부 펀드라든지 네. 좀 IB보다는 뭐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뒤흔들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튀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원화가 또 폭락하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원달러가 오르는 일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진행되는 환율 부분이 뭐 달러 강세에 따른 뭐 같은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 많이 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그거는 뭐 지나친 뭐 우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금리 차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썰물처럼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자, 그리고 환율은 지금 네, 1422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세요? 결국 뭐 유로화에 달려 있고 뭐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지겠지만 저는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날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요? 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유로존이 지금 확보해놓은 에너지 재고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천연가스가 문제겠죠. 네, 천연가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수입을 더 해야 되고 가격 불문 어쨌든 수입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환율을 좀 유로화 환율을 더 떨어뜨리는 유로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0.95 유로 정도는 굉장히 뭐 락 바텀입니다. 네. 환율도 뭐 약간의 그 가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이나마 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0.95 정도는 뭐 충분히 갈 것 같고요. 0.94 정도까지 1유로당 달러 환율이요. 네. 그 정도 빠진다면 한 4% 정도 절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달러도 뭐 1,500원 정도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터치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은 날씨에 달려있고요. 유로화 환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동맹 칩4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내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주에 실무회담이 있죠. 국장급, 네. 심의관급 회의인데 어쨌든 첫 단추를 꿰는 회의인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복잡하게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보복, 반도체 쪽에서 보복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중국도 뭐 반도체를 어쨌든 한국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반도체 업종에 뭐 어쨌든 한국의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뭐 조금 불똥이 네. 다른 업종, 뭐 소비재라든지. 사드 때도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쪽에서 한국에 대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 중국이 좀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중국의 반응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이라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주식을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너무 좋은 기회죠. 뭐 주가가 마지막에 저점을 찍는 거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가기 때문에 네. 뭐 장중에 2000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2100을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저점을 전망하는 것이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그래서 2200선 정도 밑에서는 뭐 굉장히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결국엔 뭐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빠질 주가의 폭이 한 80% 내지 90%는 뭐 충족됐다, 도달했다. 빠진 만큼 빠졌다. 네, 그 정도로 네. 마지막은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네. 항복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패닉 셀링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이겨내신다면 주가 지수 자체에 어쨌든 뭐 큰 붕괴는
저는 추가적으로는 제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수의 바닥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2200선 밑에서는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일단 선 반영이 돼서 하락의 폭은 8, 90%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